저는 향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 향수를 과하게 뿌린 사람이 옆에 앉거나 있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멀미할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도 와서 공기도 눅눅하고 축축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버스 안에 그 꿉꿉한 냄새 아시죠? 너무 싫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멀미가 나는 거예요. 아직 집까지 가려면 20분은 더 가야 하는데 그냥 내릴까? 아니야, 참고 그냥 갈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내리고 다른 분이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청량한 향이 코끝에 막 맴도는 거예요. 중성적인데 청량감이 많이 느껴지는 스트러스 향? 너무 좋더라고요. 그 향 덕분인지 지끈지끈 울렁거리던 속이 갑자기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향 쓰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냥 지금 쳐다볼까?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어색하게 보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볼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는 순간 슬쩍 봤죠, 그 남자를. 근데 세상에, 나 이동욱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세상 존잘남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멀미가 뭐야, 멀미도 사라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대로 앉아서 종점까지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릴 때가 다가오더라고요. 이 남자 핸드폰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다, 향수 뭐 쓰냐고 물어보고 싶다,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물어봐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그 남자를 손가락으로 꼭 찌르고 그냥 도망치듯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따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왜 찔렀냐고 물어보네요. 제가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눌렀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더니, 그럼 저도 찔러봐도 돼요? 찔러보세요. 찔러보세요. 얘 누구야? 세상 존잘남 이동욱이 찔러보자 그러면 찔러봐야지, 어떡해. 터졌네. 세림님 능글. 아니 근데 세림님 누나 너무 짓궂어요. 왜요? 이렇게 사연을 준비해오는데 네. 정말 계속 다음 대사를 생각하게끔 만들게끔 계속 하거든요. 갑자기 뭐 또 내렸대. 내리면서 뭐 또 자기가 또 찔렀대.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네. 이거 사연이 그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요? 네. 사연이 이렇게 왔어. 만약에 제이 씨는 네. 정말 자기 이상형이 옆에 네. 앉아 있어. 네. 번호를 너무 묻고 싶어. 네. 그래서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좀 다른 계기로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어떤 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좀 자주 봤다. 아니면 버스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출근길이 같아서 자주 만나거나 이런 사이일 때 뭔가 나에 대한 어필도 좀 하고 좀 자리 양보도 좀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의 눈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 블라인드 썸.